이제 캐릭터 장비처럼 탈것 장비로도 전투력 상승, 유일 방어구 얻는 방법까지 싹다 정리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쉽고 즐거운 게임 길잡이 게임이지입니다. 얼마 전 룸마스터와 함께 탈것 장비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탈것 장비도 캐릭터 장비처럼 강화나 승급으로 전투력을 높일 수 있는데, 획득 방법이나 강화제를 필요하신 분들 영상 참고해주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탈것 장비가 어떤 건지 살펴보면, 7환 1레벨에 탈것 장비 시스템이 오픈되고, 장비는 부위별로 총 6개가 있습니다. 탈것 방어구는 목걸이, 안장, 편자, 박차, 장신구는 채찍, 곡비를 착용할 수 있고요. 장비 등급은 전설, 유일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캐릭터 장비와 동일하게 옵션 레벨업, 강화, 승급 등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탈것 장비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해 볼게요. 전설 탈것 장비 획득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 보스와 어비스 보스를 처치하면 특정 착용 부위에 관계없이 탈것 장비를 랜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유일 등급 탈것 장비도 역시 어비스 보스가 주는데요. 일반 처치 보상에서는 획득할 수 없고, 보스에게 데미지를 가장 많이 준 사람이 얻는 어비스 보스 S레벨 귀속 상자에서 랜덤으로 나옵니다. 추가로 어비스 상점에서 랜덤 유일 방어구 탈것 장비를 판매하고 있는데, 어비스에서 군단 트로피 많이 모으신 분들 일주일에 한 개씩 꼭 구매하시고요. 탈것 장비는 캐릭터 장비처럼 거래소에서 구매할 수 없는 점꼭 참고해주세요. 탈것 장비 레벨업에는 신수의 정수라는 재료가 필요한데요. 월드보스를 처치하면 보상으로 얻을 수 있고, 남는 전설 장비가 있으면 분해해서 레벨업 재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족한 분들은 다이아 상점에서 개당 20다이아에 판매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탈것 장비 강화 방법을 확인해보면, 강화 재료인 결정석은 칼리마, 어비스 처치 등으로 모을 수 있고, 다이아 상점에서도 개당 30다이아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탈것 장비 승급 방법을 알아보면, 캐릭터 장비 승급과 동일하게 갖거나 높은 티어 장비가 재료로 필요합니다. 승급을 하면 캐릭터 장비처럼 옵션을 바꿀 수 있도록 먼저 정제를 진행하고 나서 승급을 하게 되는데요. 3성을 달성하면 마지막 티어 승급에는 신수의 각인이 사용됩니다. 신수의 각인은 길드 상점에서 일주일에 10개를 살수 있는데, 만약 부족하면 어비스 상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유일 장비 세트를 구성하신 분들은 정면이 가능한데, 정면을 통해 탈것 유일 장비 세트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고요. 정면 재료로 사용되는 성명석은 유일 탈것 장비 분해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강화, 레벨업 등은 캐릭터 장비처럼 세트 옵션이 붙는데,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옵션이 차례대로 활성화되면서 탈것과 캐릭터의 전투력을 더욱 높여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제가 준비한 신규 콘텐츠 탈것 장비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대부분 캐릭터 장비 시스템과 비슷해서 익숙한데, 탈것 장비나 강화 재료 획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참고해주시고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